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해라 지시를 했는데 지금껏 지시에서 결과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돼요. 지난 정부에 어디 있었었죠? 지난 정부의 초기에는 해양정책실장 했었고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했었고 나가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되신 거죠? 예. 그럼 과거 이 문제 11년 전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배순이, 오염순이, 뭐 처리순이 등등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의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저속한 표현을 쓰겠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소신과 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이 앞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신데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어? 왜 그러냐? 2020년 10월 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 작성을 했어요. 보고서를. 그때 해당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특히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 이 기억하세요? 뭐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저 자료로 봤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의 그때 실체였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어? 두 번째,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해라 지시를 했는데 지금껏 지시해서 결과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통령 지시입니다. 어?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5년 동안에 아무 결과가 없다니까? 방류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질문을 들으세요. 질문을. 세 번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협력기구 IAEA 기준에 따르는 것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프스 검증 지금 방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는 알프스 이 검증 방법이 없었습니까? 장관님. 그때도 있었죠? 알프스 검증이. 뭐 일본이 기본적으로 방류한다를 할 때 전화 처리 있으면 있고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때 알프스 검증이 알프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게 아니라 명문화가 돼 있었어요. 예, 예. 그 왜 말을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세요. 있었어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나도 실천한 게 없어요. 그러고서 묻는 거는 말이야 마치 어디 달나라에서 온 것 같이 말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민주당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도 실천을 못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미안하다. 이러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는데 예. 지금 현재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이 지금 92개입니까? 예, 현재 92개입니다. 이걸 200개로 늘린다는데 예. 이게 늘려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봐요? 정점 좀 더 세밀하고 자주 해서 계속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점 확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내가 여기 수산 쪽에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어촌계장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해달라고 하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의장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물건 나가기 전에 재차하기 전에 검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안에 살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이 여기도 좀 설치해달라. 예, 하겠습니다. 해주겠느냐? 예, 예, 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세요. 예.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는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하죠. 예.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72건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촘촘히 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반반이에요. 반을 믿고 반을 못 믿어.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지막 그다음에는 그 선북 평양소 말이에요. 평양소. 예. 이게 5월 22일 날 후쿠시마 인근에서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소에 대한 검증이 있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 대상이 몇 척이었어요? 연간 126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 진행될 때 오염수 진행 결과를 본 그 대상자가 14척이 현장에 있었다. 아, 예, 예.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검증 결과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그 해역에서 예. 얼마 동안 체류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뭐 평양수 유입해서 교환해서 갖고 들어온 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예. 체류하면서 거기에 있을 때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지도 않았던 것 갖다 놓고 검사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 정부가 체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거기 체류하고 있었던 그 소위 뱅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있었는지. 예. 그걸 그냥 뭐 14척, 15척이라서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대상자 14척의 대상으로 물질의 검출도 보지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종입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 해역별로 해가지고서 검사 전 유통을 지금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판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입판하는 선망의 고등어다 그런다면 이 고기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잡았냐를 기준으로 가지고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서 그 샘플을 저 경매하기 전에 검사해가지고서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경매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딴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마치 많은 것 질문을 하는데 먼저 사과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얘기를 하고 질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정부는 그 어촌계장이나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지금 200곳 갖고 내가 볼 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조사 대상 14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얼마나 체류하고 있었는지. 장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먼저 저희들 이제 수산물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정점과 우리 어종 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해수는 정점을 200군데까지 늘려서 검사를 하고 어종에 대해서는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을 하면 어획 지점이나 어획 종류 그다음에 저 유통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 타겟 어종을 정해 가지고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행수 관련해서는 대상 선박 더 확실히 챙겨서 그 평행수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